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 회계원리 강의하는 김종하고요. 혹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나요? 회계. 전혀 처음이신가요? 조금 하셨어요? 네. 아니, 오늘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제가 강의 새로 올라가서, 아니, 어떤 놈인가, 강의는 어떤가, 이런 샘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촬영하는 거라, 완전 기초 강의는 다음 달 9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지금은 제가 주제 혹시 보셨어요? 자료?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오늘은 자료는 되게 많죠. 겁먹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이번 시험에 합격률이 적게 나왔죠. 그게 충격이었죠. 12%, 그죠? 지난 회차가 20%가 넘었는데 이번 회차가 12%라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그리고 뭐 1차 과목이 1교시가 이제 회계랑 시설이니까 회계 원리랑 1교시 시설 개론. 그리고 이제 민법 맞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1차 과목이 세 과목인데 문제는 우리가 세 과목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과목 성격이 다 다른 걸 우리는 다 잘해야 돼. 그래, 합격을 하니까. 그죠? 60점 이상 합격이죠? 꽈락이 40점.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과락 40점.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100점, 100점 맞아도 하나를 만약에 37.5를 맞았다. 그러면 탈락이죠. 그죠? 40점이 과락입니다. 과락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합격률이 낮으니까 굉장히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데 내가 공부를 해도 될까?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또 제가 다른 과목은 저도 모르니까 빼고 이제 회계. 그리고 회계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회계는 과락이 얼마나 나오나? 조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사실 그런 거안 듣는 게 나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강의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데 또 이제 요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회계가 과락이 10명 중에 6명. 회계 과락이 10명 중에 6명이에요. 자, 일단 요거. 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합격률 지옥에서 살아남기. 즉, 20회 이후에만, 옛날 거 빼고 20회 이후에만 보시다시피 12%, 11%, 12%, 12%거든요. 합격률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10명 중에 100명이에요. 11명, 12명이요. 그죠? 그리고, 근데 항상 이렇진 않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약20%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15% 이상 왔다 갔다. 15% 왔다 갔다. 그래도 높지가 않네. 그죠? 시험만 보면 한60% 붙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 시험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쉽진 않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되면, 우리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솔직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일단 어쨌든 시험을 이제 내년 시험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올해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샘플로 적어도 합격률이 낮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하고, 또 하나 이거 꽈락 지옥 탈출. 와, 지옥이죠. 합격률 지옥. 아, 1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그게 지옥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험 1년이 아니지 이제 내년 어쨌든 1년이라고 합시다. 내년에 시험 보니까 그 옛날에는 시험을 2년에 한번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옛날에 사회 때부터 강의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경년제로 시험 봤습니다. 그때 떨어지면 환장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매년 시험 보니까 뭐 근데 매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번에 붙어야죠, 그죠? 자, 어쨌든 합격률이 낮을 때 그리고 꽈락이 과목마다 좀 그때그때 회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난 시험에서는 회계 원리가 이런 얘기는 자꾸 하면 안 좋은데 어쨌든 하고는 넘어가야지. 현실은 현실이니까. 회계 꽈락이 한 60%. 10명 중 6명은 꽈락입니다. 꽈락이라는 얘기는 40점도 안 나왔다 이거죠. 우리가 40문제인 거 40문제니까 한 문제당 몇 점이죠? 한 문제당 2.5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민법도 100점. 시설도 100점인데, 아, 이놈의 회계를 37.5점 맞았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130에 평균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130이니까 3, 42, 40점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44점 이상은 되죠?
어차피 떨어지라 참. 아, 230이니까 참. 37에 21. 그죠? 70점이 넘어가요. 합격하고도 남죠. 평균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라도 40점이 안 나오면 그냥 탈락인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민법, 회계, 시설 이 세 과목에 꽈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회계가 10명 중에 6명이 떨어진다니까 걱정이죠. 아,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공부할 때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회계가 꽈락이 많대요. 그럼 여러분은 회계를, 그럼 어떤 사람 그렇죠, 회계를 더 열심히, 회계를 더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꽈락만 면하자, 꽈락만 면하자. 자,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하면 귀찮으니까 두 개만 할게요. 그럼 지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막, 아, 이건 어려운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회차는 20%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약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한 15%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 과목을 다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 우리 그 주택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를 물론 전공하신 분도 있죠. 전공이라는 게 꼭 회계학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뭐 경영학과나 이런 관련 학과 나와서 회계원리 정도는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왕초보, 그러니까 차대변도 모르고 차변대변이 뭔 소리냐, 뭐 이거 어쨌든, 그래서 또 숫자에 약하신 분들, 숫자 개념이 없는 분들, 중요한 건 혹시 OT 들어보셨어요? 회계원리? 예, 저희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OT 올라가 있고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는데 OT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숫자를 다루고 계산 문제가 많아요. 오늘 자료도 보시면 계산 문제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데 숫자가 많지만 수학은 아니에요. 사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쫄지는 마시고 걱정은 마시고요. 어쨌든 사실은 대부분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예요. 대부분 차대변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과목명이 회계 원리죠. 회계 원리, 원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 원리, 말 그대로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만 제대로 알면 사실은 오히려 다른 것보다 점수 맞기가, 점수 따기가 더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자꾸 문제에 대한, 자, 여러분 좀 다시 일로 돌아와서, 회계가 어렵대요. 일단은 초보자라고 전제하고 회계가 어렵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래 더 열심히 해서 적어도 60점 나오게 만들자. 최소한 60점 넘어야 합격이니까 최소한 60점 넘어가게 만들자, 이 생각이 들으시는지, 아니면 꽈락만 면하자 40점만 넘기자 이 생각이 드시는지 어때요? 예.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겪어보면 많은 분들이 유력합니다. 민법 시설 열심히 하고, 민법하고 시설은 다 한글로 써 있어요. 그 숫자가 가끔 나와요. 계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조금. 아주 조금 있는데, 회계 원리는 계산 문제가 평균 70%. 그러니까 40문제면 28, 30. 계산 문제가 한 25문제에서 30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대 막 이러면서. 사실은 계산이 많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저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건, 좋은 점은 정답이 확실한 겁니다. 그냥 2번이냐 3번이냐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그냥 정답이에요. 그죠? 단점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계산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평균, 한 문제당 시간 아세요 혹시? 한 문제당? 1분 넘어야 안 넘어요? 한 문제당 1분. 넘어요. 1교시가 두 과목인데 80문제잖아요. 80문제인데 시간은 100분 줍니다. 솔직히 이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일 1도 없습니다. 저랑 수업하시고 제 수업 잘 소화하시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남아서 주무십니다. 진짜로. 뻥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연습을 안 해서 못 푸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뭐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렇게 저기 공부를 합니다. 목표를. 회계가 어렵다니까. 그리고 해보니까 처음엔 어렵죠. 아니 이 세 과목 중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만약에 내가 대학교 때 이 법 과목을 배운 사람이야. 그럼 이건 쉬울 수 있지. 또 나는 회계 전공한 사람이야. 요거는 쉬울 수 있죠. 근데 나머지는 어쨌든 하나는 자기가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 전공이라는 게 하나 한 과목만 잘하는 거잖아요. 한 분야만. 근데 이런 건 사실 세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든 처음 접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 어렵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숙달이 안 돼 있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걸 극복해 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근데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회계는 꽈락만 면하자. 심지어 강의하시는 분도 어떤 분들은 회계는 꽈락만 면하고 민법하고 시설에서 점수 잘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셨나요? 이거 주택 아니어도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살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되게 취미를 하든 목표를 딱 설정했을 때 목표를 항상 달성하고 목표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시행착오라든가 경험 부족이라든가 해서 저 목표에 미달할 때가 많은가요? 그죠? 살면서 느껴보셨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지만 목표에 미달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꽈락으로. 이 사람들이 꽈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꽈락은 면했다. 다행히 나는 민법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 민법은 특히 중개사 하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민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민법 잘하고 시설도 시설계로 교수님 안 계시니까 시설계로는도 암기할 게 좀 많고 원리를 알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도 잘할 수 있어. 그럼 이건 꽈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죠. 미래에서 합격하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회계 4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 나머지가 그럼 80점, 40점이면 160, 200점이네. 200점이니까 60점 넘어가죠, 평균이. 이래도 합격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전략을 이렇게 짜도 돼요. 근데 이거는 민법하고 시설이 최소한 80점이 뭐 이렇게 나온다, 이 전제죠. 근데 민법 80점 맞기가 만만할까요? 시설 80점이요? 만만치 않을걸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 과목을 다 열심히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나는 적성에 안 맞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이 7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6월이야. 지금 5월, 6월이에요. 이제 시험이 한 달, 두 달 남았어.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돌렸는데 세 과목 다 열심히 다 했는데 진짜 나하고 회계는 안 맞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난 진짜 민법하고는 안 맞더라. 이럴 수는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모의고사도 매달 보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하면 교수님들이 승질낼 테니까 회계로 할게요. 회계가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 회계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계가 진짜 잘해야 50점 나오고 막 40점 나오고 이래. 진짜 예를 들어서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그럼 이때 가서 더 열심히 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죠? 그럼 그때는 목표를 이렇게 해도 되지. 막판까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회계가 너무 안 나와 그럼 회계를 붙잡고 늘어지면 다른 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 전략도 괜찮은데 지금 시험이 내년이에요. 내년인데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강의하는 사람도 회계는 과락만 면하면 돼요. 점수를 아니 40점, 50점, 60점 이 정도만 맞추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저는 최소한 70점에서 80점 목표. 물론 100점 맞는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죠. 뭐 합격증 뭐 주택관리사 보에서 보 떼고 주택관리사 드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100점 맞는 공부는 필요 없어요. 근데 70, 80점 맞는 공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시를. 그래서 목표를 처음부터 과락면하자 이러지 마시고 절대 이러지 마세요. 어떤 과목이든 과락만 면하자 이런 식의 공부는 스스로 꽈락으로 가겠다 이거죠. 난 스스로 꽈락으로 갈 거야. 그리고 합격률 이건 핑계입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보신 분들의 이제 100명 중에 10명 정도 붙는 시험이라는 거 알고 시작하시고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나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아요. 합격률 20%가 넘을 때 별로 없어요. 지난 시험은 20% 넘었거든요. 근데 20%는 이번에는 12%거든요. 그럼 다음 시험은 이거보다는 올라가겠죠? 쉽게 생각하면 시험이 계속 어렵게 나오거나 계속 쉽게 나올 때는 없어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조절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좋은 점은 적어도 이번 시험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일단 이겁니다. 최소한 과락은 면하자. 최소한 과락은 면하자. 자, 오늘 뭐 진짜 문제풀이 강의도 아니고 시험을 뭐 한 두세 달 앞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사실 목표를 이렇게 정하지 말자는 거하고 그냥 세 과목 다 골고루 열심히 하자. 끝까지. 그 대신 마지막 시험 한 달 정도 앞두고는 그때는 전략적으로 내가 강점을 보이는 과목하고 약점을 보이는 과목을 그때 가서 판단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이래버리면 그냥 스스로 나는 공부를 한 3년을 할 거야. 이런 생각 할 거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번에 붙고 싶으시면 세 과목 다 열심히 하시고 시험 보기 이제 시험 날짜를 모르니까 내년 7월 며칠인지 모르니까 시험 한두 달까지는 일단 세 과목 쭉 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골고루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이 특히 더 어려울지 모르죠. 상대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회계 원리가 과락이 이번에 60%라고 했지만 내년에는 민법이 60%일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요거 합격률이 높든 낮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과락 맞지 말자. 과락은 면하자. 자, 근데 과락이 40문제를 했죠. 우리 과목당 40문제입니다. 근데 40점이 과락이니까 4,46이면 16개 맞으면 되잖아요. 16개 이상만 맞추면 되는데 16개 중에 저희 거의 뭐 절반, 7~8개 이 정도는 솔직히 오늘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요만큼만 회계원리 공부 시작해서 요만큼만 공부하고 기본적인 완전 기본적인 기본 개념 기초 개념만 이해를 하면 실전 문제풀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만 익혀도 과락은 면한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겁니다. 사실 4시간 내내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렇다고 중간에 가시면 이제 상처 많이 받아요.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보세요 한번. 자, 기본만 익혀도 우리 시설계론 교수님도 공개 강의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시설계론도 기본만 익히면 민법도 기본 용어, 기본 개념 항상 강사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추상적이지만 기본이 뭐냐, 어디까지가 기본이냐 참 어렵지만 회계도 기본만 익히면 최소한 과락은 면합니다. 진짜. 그걸 오늘 제가 샘플 문제로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은 과락 면하기 그리고 최소한 기본 개념, 기본만 익혀도 과락은 면한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핵심은 오늘 할 얘기 핵심은 일단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면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대입을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열심히 하자. 하다 보면 그리고 강의 잘 듣고 복습만 하면 어떤 공부든 그렇잖아요. 복습만 하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네,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료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는 혹시 이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따가 저희 홈페이지 가면 회계원리 OT 오리엔테이션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회계원리 과목 특성하고 그리고 회계원리의 핀출 단원, 자주 나오는 단원 있죠? 자주 나온 단원들을 쭉 예시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시간 내서 이게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OT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방문각 주택관리사 검색하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중에 지금 1번이 기초회계원리잖아요. 기초회계원리는 이제 다음 달에 혹시 기초회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해서 다음 달에 9월부터 기초 강의를 하고 아니면 다음 달 안 듣고 본 강의부터 들어도 회계원리 공부 시작하자마자 첫째 주 첫 시간부터 배우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재무제표 요소라고 있어요. 재무제표가 뭔지 사실 오늘 완전 기초 강의가 아니라서 요 설명까지는 일일이 다 드리진 않을 건데 재무제표라고 해서 재무보고서입니다. 우리 회계원리는 보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재무보고서 그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괄자는 나중에 하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재무보고서가 있고 그 재무보고서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다섯 개입니다. 이거는 회계 공부를 시작해서 진짜 한 시간 정도만 되면 이걸 배워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20회 이후에 옛날 거 빼고요. 옛날 거 다 빼고 20회 이후 거 최근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20회랑 22회 때 출제가 됐어요. 요것만. 좀 이따 보시면 그 옆에 몇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밑에 옆에 보면은 기출문제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24회 26회 표시가 잘못됐네. 그죠? 밑에 보니까 24회 26회 막 있는데 여기 없지 왜? 24회도 있고 26회도 있고 막 나왔는데요. 자 일단 자산 봅시다. 자 여기서 오늘 진짜 자산도 모르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따 뒤에 가면은 전혀 딴 나라 말 같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회계윤리 안 배웠다 그러면 오늘은 뒤에 가서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아 중국 영화 본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끝까지 보여만 드리는 거야. 자 우선 회계 시작하자마자 한 시간이면 배우는 자산인데 자산의 정의에 과거에 발생했고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통제 여기 있네. 현재 통제하고 있고요. 현재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 써놨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경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값어치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겁니다. 왜 쓰다 말았을까?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내가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겁니다. 그다음 부채는 갚을 건데 빚이에요. 빚. 빚이 아니라 빚인데 과거에 발생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돼요. 이전, 유출. 아까 자산은 유입이랬죠. 들어올 거, 돈 될 거. 돈이 들어오는 거고 유출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급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현재의 의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잘 보시면 두 가지 혹시 공통점 보이세요? 이거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잡으세요. 둘 다 과거에 발생했죠. 그리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거나 현재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유입되거나 미래에 유출될 겁니다. 이 경제적 자원을 미래에 요거 지금 내용을 PPT 글자를 좀 작게 하다 보니까 글자 수가 많으면 안 보여서 글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내용이 좀 빠졌네요. 자 미래에 유출될 겁니다. 나중에 나갈 거, 나중에 들어올 거. 그리고 둘 다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존재하고 미래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겁니다. 그 현재, 과거, 미래. 요거는 이제 본 강의 들어서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 나머지 잔여 지분입니다. 잔여 지분.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다음 수익은 수익과 비용. 자, 여기서 진짜 여러분이 오늘 회계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초중고생이 아닌 이상 수익이 얼마야 비용이 얼마야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자,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가야 돼. 휴가철 다 지났죠? 비도 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은 어디 한 1박 2일 숙박하고 어디 가서 교통비며 하면서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무슨 행사를 해. 그럼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건 꼭 회계가 아니어도 수익이라는 건 돈 버는 거고 비용이라는 건 돈을 쓰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죠. 뭘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 중요한 거 회계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버는 거죠. 그죠?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회계는 이제 나중에 본격적인 강의에서 천천히 이것저것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그냥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구경만 하세요. 모르셔도 돼요.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수익의 정의에 자산이 유입. 아까 자산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나 물건, 돈 값어치 있는 물건입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증가, 유입이나 증가 또는 빚, 부채가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 자, 포인트가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입니다. 자본이 증가. 반대로 비용은 자산이 유출되거나 소멸 또는 부채 증가. 이거랑 계속 반대죠. 그리고 자본이 감소. 조금 아까는 자본의 증가, 지금은 자본의 감소. 지금 의미가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설명을 지금 자세히 안 하니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회계 시작해서 사실은 한두 시간 안에 다 배우는 거고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이 다섯 가지 개념이 회계 시작해서 진짜 한두 시간이 배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들을 제가 여러 개 넣어놨는데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시면 자 문제를 보세요. 재무제표 요소 조금 아까 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다섯 가지 요소의 정의 있죠.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고 자산은 어쩌고 저쩌고 부채는 어쩌고 저쩌고 자본은 어쩌고 저쩌고 수익은 어쩌고 비용은 어쩌고 자 요게 24회 때 나온 거.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 볼게요. 답이 여기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어때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 시험 어려웠던 그럼 부채가 뭔지 솔직히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오늘 진짜 회계 처음이시다 그런 분들은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회계가 뭐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한 분들 뭔지 모릅니다.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문제를 보시라고요. 문제가 뭐냐? 부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언제 배운다고 그랬어요? 회계월 시작하자마자 한두 시간이면 배우는 것들. 물론 그중에 요런 예수금이나 감자차손 요런 말은 한두 시간 안에는 안 배워요. 한두 시간 안에 안 나오고 우리 회계원리 교재가 몇백 페이지잖아요. 몇백 페이지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생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강의가 3개월 과정이잖아요. 기본 강의가 3개월 과정.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하니까. 근데 저기 예수금이라는 건 한 달쯤 지나야 진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감자차손은 그 뒤에 한 달 반, 두 달 정도 돼야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 뭐든지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가야 나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건 이제 배웠다. 적어도 그럼 1회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1회독이 뭐야?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혼자 개인적인 복습 포함해서 3회독에서 5회독, 7회독 막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3회독에서 5회독 기본서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회독 이상만 진행하면은 이게 뭐 어디에 속한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답이 아니라 문제를 보시라고요. 부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 이런 건 물론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지금 보셔도 아, 이런 정도는 쉽다. 그죠? 문제도 짧고. 뭐 답은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문제 자체가 어떠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 먹기죠, 솔직히. 그죠? 넘어갈게요. 답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답이 뭐 2번이다 1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보세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랬죠? 포인트는 꽈락은 면하자. 그죠? 최소한.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부로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1회독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이거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보세요. 22회 때. 20회 이후 것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4회 때부터 강의했다고 그랬고 그 옛날 거 통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20회 최근 것만. 그럼 여기도 문제 보세요. 물어본 게 뭐예요? 잔여 지분. 그럼 이게 아까 맨 앞 페이지에 그 표에다 적어드린 것 중에 잔여 지분이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답이 그냥 보이는 거죠. 최소한의 용어만 알면 그냥 한 문제 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과락이 아까 몇 문제랬죠? 40문제 중에 과락이 16개, 그죠? 그럼 16개 중에 솔직히 진짜 대여섯 개 정도는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 16개를 못 맞는다. 40개 중에 16개를 못 맞는다. 그중에 솔직히 진짜 대여섯 개는 정말 생기초, 완전 기초적인 공부만 해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아니 적어도 이론서를 두세 바퀴는 돌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 맞았다. 결론은 공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잘못했다.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락만 면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사실 회계가 어려워서 과락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원리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이런 게 나오고 계속.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건 또 어때요? 수익과 비용. 아까 왜 앞에 그 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바꿔 말하면 수익이나 비용이 안 나오는 거 묻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떨까요? 이런 것도. 충분히 물론 이 내용은 아직 안 배우신 분은 모릅니다.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르니까 사실 답이 몇 번이냐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오늘 회계를 처음 만났다 그럼 답을 모르죠. 어려운 거지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1회독 정도만 하시면 이거 아 이건 수익이다 아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 없다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역계약 체결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조금 더 진행하면 선수 수익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1회독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아 매출 수익이 발생했구나. 이거 수익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결론은 답이고요. 그다음 홍수. 오늘 비 왔는데 어제 비 왔나요? 홍수 멸 이건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직원, 거래처 직원 접대 때 접대비, 감가상각비, 빚자 들어가는 거 비용. 그러니까 사실 1회독 정도만 하시면 그냥 답이 쉽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죠. 자, 그걸 떠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신다면 수익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이라는 다섯 가지 용어는 회계 시작에서 한두 시간이면 배울 수 있고 물론 이런 일부 내용은 진도가 적어도 한 바퀴 정도는 돌아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다면 이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 봐요. 여기도 또 손익계산서 아까 맨 앞에 표에 아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뭐 있었냐 하면 수익과 비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수익비용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에 완전 생초보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죠. 미수수익이 뭔지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뭔지 물론 이건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아는 것 같죠 그죠? 회계 안 배웠어도 알 것 같죠 그죠? 뭔지 몰라도 알 것 같아. 뭐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도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과락 나오는 사람은 공부 안 한 게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최소한의 공부만 해도 과락은 면합니다. 80점, 90점 맞기는 힘들어도 일부러 과락 맞기도 힘들어요. 근데 과락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얘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잘못 배웠다. 그리고 아예 이런 사람도 있죠, 솔직히. 학원 안 다니고 인강도 안 듣고 그냥 시험만 보는 사람 있죠. 경험상황 보는 사람. 그런 사람도 과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과락 나왔다? 그럼 회계가 어려워서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만 모든 공부에 일단 강의는 강의 안 들으면 더 좋은데 강의 들으면 강의 안 듣고 할 수 있으면 천재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빼고 강의 듣고 모든 공부에 복습은 필수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합격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하죠. 어떤 공부를 하든 복습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계속. 회차 보여드렸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거기 문제에 많이 써놨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근데 이것도 단기 순이익을 안 배우신 분 있어요. 안 배우신 분. 순이익이 뭐냐 하면 아까 수익이 돈 버는 거랬잖아요. 돈 버는 거고 비용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이 100억이고 100억을 벌었고 100억 벌기 위해서 70억을 썼대요. 그럼 30억만큼 순수한 이익이거든요. 단기 순이익. 자, 그럼 여기서 순이익이라는 얘기는 결론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거. 결론은 이 문제는 뭐에 해당되는 거다.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수익이나 비용이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내용 1번, 2번, 3번, 4번이 뭐냐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중요하지 않고 수익이나 비용만 알면 이런 문제 풀 수 있다. 뭐 접대라는 말 보이고 아까도 접대라는 말 있었죠. 감가상각비 조금 아까 앞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피복구입 이건 아직 안 배웠죠. 판매사원료 복리후생비라고 오늘은 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영업부 직원에 대한 급여 인건비 급여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그럼 이것들 다 수익과 비용인데 이 취득세는 여러분도 빌딩 사실 때 얼마 전에 빌딩 사셨다면서요. 빌딩 사시면 취득세 내죠. 그죠? 취득세 이것도 강의 조금만 들으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이에요. 건물 사고 땅 사고 하면 취득세 세금 냅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원가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배워도 알 수 있는 이거 20회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진짜 물론 시험에 이런 거 다섯 개 여섯 개 막 나오면 좋은데 솔직히 이 정도로 간다는 건 한두 개죠. 그죠? 이 정도로 간다는 건 한두 개이고 그러나 적어도 진짜 대여섯 개는 진짜 답이 손들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이게 답이 손들고 있는 게 안 보이겠지만 이론을 조금만 한두 바퀴 돌리시면 그냥 답이 보입니다. 이런 건 진짜로. 자,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 그 프린트 중에 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1.2, 1-2 기초회계원리 중에 단기 순손이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아주 잘 나오고 그 중에 여기 뭐 재무 말이 어려워요. 재무자원 유지 접근법 그 중에 손익법과 재산법 손익법과 재산법 자 여기 공식처럼 막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잘 나와요. 자주 우리 시험에 늘 여기 왜 안 써놨니?
프린트에는 있죠. 그 위에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회차마다 다 있어요. 그죠? 회차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공식이 써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70%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 보니까 공식처럼 써 있어요. 열심히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밑에 거부터 볼게요. 이거 어때요?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순이익. 그러면 이거 봐.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상기순이익.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순이익. 근데 총수익에서 비용이 더 많아서 비용이, 만약에 이건 100억인데 비용이 150억이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50억 나왔어. 마이너스면 손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아까 왜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만 알면, 수익이 돈을 버는 거고 비용이 돈을 쓰는 거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럼 수익이 많으면 순이익, 돈을 버는 거니까 순수한 이익이고, 만약에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야 라고 이해가 된다면, 용어 자체가 이해가 된다면 솔직히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많이 써 있으니까 왠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오늘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오늘 4시간이라고 해봤자 이런 내용까지 강의하면 4시간 다 지나가요. 근데 그 뒤에 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 취지가 과락은 면하자, 최소한. 그죠? 최소한 과락은 면하자. 그리고 합격률이 아까 뭐 평균 15%고 10에서 2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합격률이 10%여도 나는 붙자 이러면 되잖아요. 합격률이 10%든 말든 뭔 상관이냐, 내가 붙으면 되지. 그죠?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기말 자본이 뭔지, 기초 자본이 뭔지, 요 설명까지는 길게 안 할 건데, 자, 이렇게 쉽게, 연초 연말은 아시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23년도 벌써, 벌써 8월이 다 지났죠? 근데 24년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1월부터 12월인데, 1월 시작할 때가 기초라고 하고,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23년도죠, 지금. 끝날 때를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본이라는 말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다른 말로 하면 순재산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순재산. 그러니까 순재산은 여러분 가진 재산 있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뭐 복잡하니까 다 빼고 그냥 현금만 합시다. 나는 오로지 재산이 현금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현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빚이 하나도 없어. 그럼 100억이 순재산이잖아요. 그냥 순재산. 난 빚 없어. 난 빚 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순재산이 100억이야. 근데 1월 1일 날 100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하고 열심히 1월부터 12월까지 빼빠지게 열심히 일했어. 그 다음 기말 12월 현재 순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만약에 200억이래. 그럼 어때요? 돈 버는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돈 버는 거죠. 이거 회계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순재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나 자산부채 자본을 처음 들어볼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전제가 뭐였죠? 이런 것들은 한두 시간이면 배우는 것들이다. 그리고 일회동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기도 이상한 말 써놨지만 유상증자니 배당이니 막 써놨지만, 이것도 일회동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취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문제 답이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 다음부터 공부하실 때 아니면 내년에 합격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방향이 보일 겁니다. 다시 이건 진짜 이건 상식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초보다 기말에 재산이 늘었대. 아, 그럼 이만큼 100억이 늘었네? 그럼 이만큼이 뭐냐? 아, 돈 벌었다는 얘기야. 순수익이란 얘기죠. 순이익이란 얘기죠. 공식이지만 공식이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면 솔직히 공식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저 대부분 학생들은 의미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요.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 순이,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의 유상증자 더하고 배당 빼고 그냥 막 외워. 그냥 막 외워요. 근데 이번 시험에도 그랬거든요. 이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좀 바뀌어. 그럼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말이 바뀌더라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알면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데, 공식을 그냥 막 외운 사람들은 단어가 바뀌거나 자료가 바뀌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렇지만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그거를 나중에 내 걸로 만들면 자료가 바뀌어도 풀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해하는 게 귀찮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인터넷 보시고 휴대폰 다 들고 계시지만 뭐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 사람인데 궁금하면, 물론 요즘은 저 휴대폰 있으니까 궁금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생각하지를 않아요. 바로 검색을 해. 그죠?
바로 검색해서 안 나오면 승질내. 아이씨, 찾기 귀찮아. 그냥 말로만 해도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공부는 이게 안 되잖아요. 스스로 이런 이해 반복 연습하는, 아, 반복 숙달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한데, 솔직히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검색만 하면 답이 딱 보이는. 근데 우리 시험이라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외우는 거지, 그냥. 그냥 외우는데 이게 외워서 풀릴 때도 있지만 자료가 바뀌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어만 유상증자가 보고 배당이 뭔지 알면서 공식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저는 공식으로 안 하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공식 안 합니다. 그냥 물론 강의 시간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손익법, 재산법. 아, 그리고 참 혹시 이번 회계원리에 아주 이게 안 나오고요. 딴 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40문제 중에 여기 관련된 문제가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하나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 강의하면서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이제 강의하는 지 제가 꽤 됐거든요. 뭐 모르시겠지만 아까 주택은 4회 때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4회 때부터 91년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 나왔어요. 저도 이? 메리스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관련된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번 26회예요. 26회인데 26회 처음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요거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핑계죠, 그죠? 솔직히 핑계. 이건 찍어도 돼요, 그냥. 아, 이거 틀리라고 나온 거야. 아, 찍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 말고도 39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문제. 아, 요즘 또 킬러 문항 이게 유행이라며, 킬러 문항. 아, 요걸 킬러 문항이래, 요거. 이 문제. 여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건 킬러 문항이라고 쳐.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계산 문제 정답이, 나중에 문제 풀면 보통 정답이 35만원. 예를 들어서 35만원, 36만원, 37만원, 39만원, 40만원. 오지선다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근데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냐? 35만 1000원, 35만 2000원, 35만 3000원, 35만 4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오늘 계산기 안 들고 왔거든요. 나중에 저 OT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계산기를 진짜 써야 되는 문제가 물론 있어요. 계산기가 만약에 256만 4524원 곱하기 12%, 이건 암산이 안 되지. 계산기 눌러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다 이런 식이고, 심지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35만원, 그 다음 40만원, 그 다음에 45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얼추 4자만 나와도 답을 둘 중에 하나로 추를 수 있어요. 얼추 찍어도. 근데 이렇게 나온 건 처음, 이거 35만 1654원 예를 들어서, 뭐 뒤에까지 뭐 751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럼 이건 계산기 누르면 간단하지만 계산기 안 누르고 저같이 푸는 사람은 으씨 이랬던 거죠. 이것도 킬러 문항이라고 하대? 수험생 중에 누가? 근데 솔직히 이건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계산기 한번 누르면 끝나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대충 찍어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찍기가 어렵죠, 그죠? 이렇게 나온 적이 하나 있어요, 이번 시험에. 근데 이건 킬러 문항이 하기랑 그렇고 나머지는 평상시 나오던 거나 아무런, 솔직히 회계가 이번에 더 어려웠다 아닙니다. 요거 한 번도 안 나오던 게 나왔다. 뭐 그건 뭐 진짜, 그러니까 아까 꽈랑만 면하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요것 때문에도 떨어질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여기다가 이걸 그려드렸어요. 자본계정, T계정 구조. 자, T계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신 분 아실 거고. 근데 오늘 참 그게 애매한 거죠.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최소한 가락은 면하자. 어떻게 해도 가락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아까 제가 공식을 거기 적어드렸지만 공식을 제가 외우라고 안 했거든요. 좀 평상시 강의할 때도 웬만하면 공식 막 외우라 안 합니다. 물론 진짜 외워야 되는 건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T계정 이건 또 뭐냐 하면 이게 T자 모양이잖아요. T계정인데 지금 우리가 회계원리를 배우고 있죠? 회계원리. 회계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과목을 배웠단 말이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물리, 어쩌면 많이 배웠죠. 근데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글자로 이제 아직 우리는 아니지만 글로만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건 회계만 하는지는 않죠. 산수, 수학도 있고요. 시설 중에도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회계만 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사칙연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숫자 계산도 회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분계라는 거. 오늘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분계가 뭐지? 이게 문제지, 그죠? 근데 여기서 오늘 분계 그랬을 때 분계를 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초회계원리 파트, 지금 회계 들어오면 첫째 주에 배우는 파트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고 하는지 그걸 잘 캐치하시고 어쨌든 나중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T계정. 이 T계정, T계정, 이 T자 모양의 계정이라는 거에다가 전기하는 거. T계정의 전기, 분계와 전기하는 이 과정은 오로지 회계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또 문제 풀 때는 저는 이 자본계정 구조 이거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프린트 중에 뒤에 그 1-3에 나옵니다. 1.3에 보면 회계상 거래라는 게 나와요. 그 프린트 넘기면 그 페이지가 안 써있네. 그죠? 1-3에 나옵니다. 아, 페이지 그 뒤에 있구나. 어쨌든 거기에 보면 자산의 증가 감소 막 이런 게 써있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회계 첫째 주에 배웁니다. 회계 공부 시작하면 이론 강의 들어오면 첫째 주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자본은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입니다. 이거는 회계 원리예요.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회계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초자본. 자본은 원래 증가가 대변이라서 처음 시작이 대변입니다. 처음 시작이 대변. 기초자본이 대변이에요. 그럼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반대쪽 차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강의를 이제 소화를 하면 전기이월, 차기이월 이런 게 있어요. 전기이월, 차기이월 이런 거 배웁니다. 근데 오늘 진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딴 나라 말이죠. 중국 말이죠. 근데 오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되 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다 이걸 파악하시면 앞으로 회계 공부하실 때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유상증자 추가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본 파트를 배우면 한 달쯤 지나야 배우거든요. 두 달째 배우는 내용인데 이건 자본이 증가되는 내용이에요. 증가. 증가는 대변이에요. 그 다음 돈 벌면 재산이 늘어요 줄어요. 돈 벌면 재산이 늘겠죠.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기타 포괄 이익은 아직 안 배웠는데 얘랑 얘랑 뭐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실은 반대로 순손실은 반대로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손해봤으니까 재산이 손해. 요즘 제가 경기가 어려워요. 보릿고개입니다. 돈 까먹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까먹고 있어요. 재산 감소입니다. 순재산 감소. 그리고 유상감자 인출 이것도 감소고요. 배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회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투자해 주신 분이에요. 투자자야, 투자자. 근데 제가 여러분이 투자해 준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돈 버는 거 저 혼자 꿀꺽하면 안 되죠.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죠. 그게 배당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볼 때는 돈 버는 걸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본이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용어 자체, 이 유상증자, 감자, 뭐 배당 이런 거 용어 자체를 이해하면 자 회계 원리에 맞춰서 그래 이건 자본의 증가야 감소야 이런 걸 파악을 하면 아까 했던 공식 같은 거 일일이 안 해오도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은 물론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입하지? 이게 용어 자체도 아직 잘 모르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은 용어를 모르는 분들은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 뒤에 볼게요. 이런 거. 여기서도 문제를 보세요. 한번 문제를 보시면 재무제표 자료과 다음 것 같을 때 기말 부채가 얼마냐 이번에 나왔네 이번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이 써 있어요. 기초라는 말이 두 개 써 있고 기말이라는 말이 두 개 써 있고 그중에 이걸 물어본 거고 수익과 비용이라는 말 아까 들어봤네. 뭔지는 들어봤잖아요. 그다음 유상증자가 있고 현금배당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풀 때 공식으로 안 하고 조금 아까 이 계정 있잖아요. 이걸 그립니다. 그 문제 읽는 시간 읽었다고 치고 이거 풀 때 조금 아까 했던 자본 계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맨 앞에 있었죠. 그죠? 맨 앞에. 그러니까 진짜 오늘의 주제는 맨 앞에 아까 진짜 생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것만 공부가 돼 있다고 가정하면 이건 실전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한두 번 정도만 이론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요거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12,000원에서 7,000원을 빼면 5,000원 나오거든요. 이게 기초 자본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럼 기말 자산. 요 기말 자산인데 기말 자산 22,000원에서 기말 부채 얼마를 빼면은 기말 자본은 이건 모르죠, 지금. 모르죠. 모릅니다. 이건 기초고 이건 기말이고. 그다음 수익과 비용. 수익은 돈 버는 거니까 이건 기초. 수익은 돈 버는 거니까 자본이 증가됩니다. 자본의 감소 증가. 증가 대변 감소 차변은 회계 원리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수익은 돈 버는 거니까 대변에 그냥 3만 원 적고요. 비용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거죠. 돈 나가는 거니까 재산이 감소해요. 26,500원. 근데 여기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나와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걸 또 당기순이익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는 시간 3,500원인데 3,500원만 적어요. 근데 다 적어놔 3,500원을 한번 계산해서 적어놔 똑같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 유상증자라는 말 자체가 증자니까 증가에 증가. 그 증가에다 1,000원을 적으면 되고 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끝입니다. 이러고 차대변, 차변과 대변,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 대변인데 차대변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대변 다 더하면, 자 이거 계산기 필요할까요? 이 정도 웬만하면 암산되지 않을까요? 계산기 안 눌러도 이만해도 뭐 36,000원이고 그 다음 여기는 27,000원이죠.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이게 빼면은, 아 물론 이런 거 계산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야. 그럼 계산기 눌러야지 뭐. 36,000원 빼기 27,000원. 그럼 얼마죠? 9,000원 나오나요? 그럼 이게 9,000원 되려면 22,000원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냐? 13,000원. 솔직히 계산기 없어도 되죠. 답이 이거예요. 자,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만 하는 분계와 계정, T계정 구조라는 거. 이걸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이거 말고도 자, 다른 문제 이거 답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뭐냐 하면 여기 총포괄이익이 나오고 자본을 물어봤어요. 자본. 그리고 기초에 자산과 부채가 얼마 얼마 써 있고 뭐 이렇게 총포괄이익인데 이 말이 뭔지를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총포괄이익은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 자본에 속하고 이익이니까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기말 자본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세요. 자본. 그러니까 물어본 게 연말이죠. X1년 말이니까 기말.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문제는 다르지만 이거에 T계정에다 숫자만 따다다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답이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보세요. 물어본 건 기초자산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초, 기말, 기말, 유상증자, 현금배당 어때요? 자료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죠? 그 다음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조금 앞에 문제도 총포괄이익이 나왔죠. 이것도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지금은 총포괄이익이 모른다 그러면은 못 푸는 거지만 이론을 한 번 정도만 돌리면 총포괄이익을 배워요. 아 이게 자본이야. 그러면 자본 증가야. 그럼 여기다 숫자만 2만 원 집어넣으면 보다시피 10만 원, 만 원, 2만 원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는 계산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T계정 구조에다가 숫자만 따다다다 몇 개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물론 이 과정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은 문제 구성을 보세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24회니까 최근 문제죠. 자, 그 다음 또 있나? 이것도 보세요. 물어본 건 기초자산인데 24회. 근데 자료를 보세요 또. 자료들이 비슷하죠? 자료들이 지금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만 정리해서 이 연습만 되면은 찾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공식을 막 딸딸딸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는 강의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공식 없이 물론 이 계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연습만 하면 이런 문제는 진짜 그냥 맞추는 거다. 여기도 똑같아요. 물어본 건 좀 달라졌죠. 기말 자본. 근데 자료를 보세요. 또 거의 비슷한 자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안 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모르는 얘기야. 못 풀어.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만 된다면 보시다시피 자료들이 거의 비슷한 게 반복됩니다.
그럼 용어가 여기서 아까 조금 아까 이상한 말 나왔죠. 총포괄이 이런 건 아직 안 배운 말이잖아요. 총포괄이 이런 것들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론 1회독만 하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1회독 이상하고 뭐 복습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 같은 거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다. 공식 안 외워도 된다. 솔직히 뭐하러 외워? 그냥 갖다가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심지어 저는 지금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일시, 백, 천, 만, 십만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딱 70만 원 이렇게 보여요? 어느 정도 하면 70만 원 정도는 보이겠죠? 근데 저는 나중에 계산할 때 70이라고 적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50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여기도 어때요? 아, 이게 최근 거 20편에 최근 건 아닌데 여기도 자료 보니까 많아졌죠, 자료가. 이 부분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 부분도 보면 뭐가 많아졌어요. 뭐, 물어본 건 기말 자본이래. 그럼 아까 이 T계정 공부가 조금 됐다고 치고 이 자본계정 구조의 기말 자본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가 왜 기말인지는 뭐 나중에 진도를 진행하면서 합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기초자본이라고 나오죠. 이게 다 자본이에요. 이름은 달라졌지만 다 자본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통주 주식을 발행했대요. 이것도 자본이에요. 이것도 1회독 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손실 손해본 거니까 아 이건 자본이 감소되겠다. 이건 증가되고 이건 감소됩니다. 그 다음 재평가잉여금 안 배웠죠. 재평가잉여금 이것도 자본입니다. 자본 증가예요. 그럼 이것도 조금 아까 했던 T계정 구조에 집어넣어서 따다다다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론을 진짜 한두 번만 딱 돌리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보다시피 의외로 계속 나옵니다. 적어도 매 회에 완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다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자료를 너무 많이 넣어놔서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냥 문제를 여러 개 넣어드린 건데 다 풀고 안 풀고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겠다. 그럼 이런 문제가 매 회마다 적어도 한두 개는 나온다. 그럼 이게 지금 더군다나 전 부분이 아니라 생기초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지금 생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도 거의 매 시험 하나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에서도 이런 거 한두 개. 그럼 진짜 아무리 못해도 꽈락은 면한다 이거죠. 자, 오늘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일단 시간도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